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빵타임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짠! 어디로 갈까요? 이 많은 거 중에서 짠! 오늘은 애슐리 퀸즈였습니다. 무려 여기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점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건너편에 2층에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여기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애슐리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원래 여기 데카트론이 있었는데 데카트론이 없어졌네요. 그죠? 야, 원래 여기 엄청 큰 그 외국 그 매장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2층에 있는 거니까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옛날에 여기 데카트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없어져가지고 아쉽네요. 성도 오면 이거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자, 이쪽에 오시면은 이런 식의 좀 먹거리가 있는데 저는 여기 중에서 애슐리에 갈 겁니다. 오, 웨이팅 왜 이렇게 많아. 야, 웨이팅 장난 아니네. 와. 자, 현재 6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웨이팅을, 어우, 자, 가격을 보시면은 평일은 19,900원, 어, 넘어갔습니다. 켈리를 팔고 있구나. 이쪽에 있군요. 주말에는 27,900원. 어? 미치아가동은 7,900원밖에 안 하네. 자, 지금 보면은 그래도 매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어, 보십시오. 저 끝에까지.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웨이팅이 있어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웨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네요. 와, 앉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오, 입구에 보니까는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인공들이 있어요. 아, 입구에서 계산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구나.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영수증에 보면은 자리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이제 안내도 필요가 없네. 알아서 그냥 먹는 겁니다. 야, 요즘은 이렇게 손 씻는데도 잘해놨네요. 오, 이거 처음 봤습니다. 애슐리 와가지고. 자, 다른 애슐리 퀸즈 가도 이런 거 없는데, 그죠? 오. 반갑습니다. 지빵타임 플러스입니다. 아, 여기 써있군요. 영수증에 기재된 테이블 번호로 앉으면 된대요. 자, 이용 시간은 2시간. 자, 요쪽은 이제 스시바라서, 야, 스시 종류 엄청 많습니다. 저는 사실 쿠우쿠 좋아하는데, 사실 쿠우쿠보단 애슐리 퀸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들 국수 먹는데, 우동이랑 쌀국수 이런 거 있네. 그리고 요거는 피자랑 파스타 코너입니다. 오, 마르게티타 피자도 있고, 고르곤졸라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스파게티 종류도 있고요. 파스타랑. 아, 그리고 이런 거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요, 이런 거. 오리도 맛있어 보이고. 이런 튀김 종류도 있는데, 오, 어, 이거 맛있겠다. 고구마.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애슐리가 엄청 크네요.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엄청 커. 와.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아시안. 이거는 이제 한식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료존, 이렇게 커피 머신 같은 거 있고. 오, 요즘은 맥주가 이제 켈리가 들어왔네요. 테라랑.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 로버트 친구가 이렇게 또 치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자리가 너무 좋다. D63 이런 데는, 그죠? 2층이 아까 제가 오프닝 했던데, 거기 위에 2층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 자, 보시면은 매장이 시원시원하네요. 이쪽에도 또 있고. 와, 진짜 크다, 애슐리. 야, 그리고 여기 에이드들, 블루 레모네이드도 있고, 이런 종류 있는 게 되게 특이하네. 그리고 이런 빵 종류도 엄청 많아요. 자, 이런 케이크도 있고. 이렇게 된 게 시간이, 이렇게 디저트 쪽에 사람이 더 많으시네. 자, 이제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은 죽이죠, 여러분. 습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습 별로 안 좋아하니까 죽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호박죽을 좀 담아보고. 아, 이거 스프도 맛있겠다. 이거 콘스프. 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런 거 먹을 때는 많이 먹으려면은 스프를 좀 먹어가지고 속을 좀 달래줘야 돼요. 이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은 많이 못 먹어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자, 초밥으로 또 달려볼게요. 자, 이런 롤 종류는 솔직히 여러분 패스하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군함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초밥으로 들어가십시오. 한치. 또 한치 맛있지 않습니까? 쫄깃쫄깃하고. 그 다음에 연어. 연어도 하나 담고. 새우도 하나 담고요. 간장새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오징어. 이런 것도 있고. 초밥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금방 배부릅니다. 야, 그 다음에 요것도 담아보겠습니다. 훈제 연어 플레이트. 연어는 또 제가 좋아하니까. 자, 많이 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간장이랑 낙교, 생강, 아 이런 거 잘 돼 있네. 이런 거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호박죽이랑 스시랑 그 다음에 망고 이런 것도 준비해봤고, 오 신기한 거 많네요. 자, 이제는 피자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이태리로. 자, 제가 좋아하는 피자. 저 사실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자, 고르곤졸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요거 마르게리타. 요거는 이제 이태리 국기를 형상화한 피자죠. 자, 이렇게 요거는 또 아시는 분 아시는 피자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하나 잡고, 요거는 알마이스 피자랍니다. 어, 옥수수가 들어있구나. 요것도 담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런 파마산 치즈 같은 거를 듬뿍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갈릭 디핑, 이것도 뿌려주고. 야, 이게 사실 이런 디핑 소스도 돈 주고 먹어야 돼요, 다른 데 가면은. 자, 그리고 피클, 오이 피클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약간의 스파게티를 곁들여서 먹으면은 요게 또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지. 진짜 스파게티부터. 좀 짜네. 근데 맛있습니다. 아, 이거 스파게티가 문제가 있긴 있네요. 뭐 잘못됐나봐요. 엄청 짭니다. 전 처음에 뭐가 제 입맛이 잘못된 줄 알았더니. 자, 그리고 피자. 피자도 먹어보겠습니다. 피자야 뭐 언제나 맛있죠. 이제 다 먹으면 요걸 누르면은, 자, 이렇게 로봇이 옵니다. 오, 꽃을 누르면 도착을 해요. 이렇게 있다가 담으면은 지가 알아서 가요. 어, 확인을 눌러야 되는구나. 어, 웃으면서 갑니다. 알바예요, 알바. 여기 알바. 자, 이번에는 좀 느끼한 것들을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맛있죠, 또 허니버터. 요게 사실 허니버터의 원조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삭바삭하니 맛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오리. 아, 또 이 오리 맛있습니다. 훈제 오리. 훈제 오리 많이 드십시오. 요게 또 이제 이 오리 기름이 좋다지 않습니까? 또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또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스파라거스인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살치킨, 치킨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치킨 소스 뿌려가지고. 닭강정 그런 느낌이네. 야, 그리고 이건 뭡니까? 폭립이 있네. 와, 대박, 엄청 커요.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래도 딱 하나는 먹어줘야겠죠? 와,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옥수수.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옥수수 좋아하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옥수수 너무 좋아합니다. 더블 베이크 하나 바컨. 아, 저게 이제 폭립 굽기 전인가 봅니다. 엄청 큽니다. 오, 저렇게 재료가 나오는구나. 자,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료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어? 재료 슈가인데, 재료 슈가가 투명하게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나봐요. 그럴 때는 빠르게 탐스로 갈아타기. 어,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걸 한번 따라 볼게요. 이야, 오, 이렇게 걸쭉해. 와, 이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망고 주스 이런 느낌인가 봐요. 어, 엄청 맛있네 이거. 강추입니다 이거. 자, 일단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좀 고민되는데 손으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거를 젓가락으로 먹을 순 없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자, 무슨 맛인지. 갈비찜 같은 느낌인데 솔직히 조금 질기네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간이 잘 됐네. 이건 강추입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 진짜 이거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네. 아,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야채랑 고추구워가 맛있다. 아, 그리고 이 감자칩 너무 맛있네요. 허니버터. 들리십니까? 엄청 바삭해요. 자, 여기 오리도 있는데 오리는 조금 질기네요. 사실 이게 질길 이유가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요게 맛있죠. 요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만 먹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역시 맛있습니다. 전 이거 10개도 더 먹어요. 자, 이번에는 아시안 푸드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양장피구나. 이런 거 또 느끼하니까 새콤한 거 하나 좀 먹어보고요. 요거는 곤약 냉채 샐러드예요. 그리고 요거는 새우 샤오미? 샤오마이. 자, 안에 이제 새우가 들었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기름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두도 있는데 만두는 배불러 보여서 패스. 비비고 집에서 먹어야죠. 이게 새로 나왔는데 숙주볶음이랍니다. 제가 숙주를 좋아하는데 조금만 맛만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한식 코너인데 여기에는 또 가짜 탕수육이 있네요. 자, 가짜 탕수육입니다, 여러분. 이거 표고버섯 탕수육. 그래도 뭐 제가 탕수육 좋아하니까 가짜 탕수육도 먹어보고. 와, 백순대볶음 있네요. 이거는 진짜 패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잡채. 아, 저는 이런 데서 잡채 먹는 거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부김치 이런 것도 이제 집에서 드시고요. 여기 와서는 좀 평상시 못 먹는 것들, 비싼 거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오징어 초무치, 그다음에 쫄면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좀 느끼할 때 한번 먹으면 좋겠다. 자, 여기는 웨스턴인 애슐리라고 돼 있는데 약간 이제 서유럽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자, 고구마 바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고구마 말랭이 같은데 그냥 바스가 아니라. 그리고 저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대박 느끼한 거. 아, 이것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먹죠. 자,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야, 여기는 감자튀김을 되게 맛깔스럽게 튀겨놨네. 색깔이, 그죠? 노란 게 아니라 약간 빨갛게 해가지고. 자, 케첩도 좀 뿌리고. 자, 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는 뭐 손으로 먹어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운 건 아니네요. 자, 제가 요거는 사실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먹어봐야겠네. 너무 맛있어 보이네. 타코 와사비구나. 그리고 연어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채워놓으면 없어지고 채워놓으면 없어집니다. 오, 여러분들도 연어 드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샐러드 바인데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네, 이거. 그죠? 이야, 이거 살찌기 진짜 좋은 건데. 요거 뷔페 가면 나오는 건데 이제 감자 으깬 거랑 그다음에 요것도 단호박 샐러드. 어떻게 비주얼을 이쁘게 잘 해놨을까, 그죠? 야,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걸 또 안 먹을 수 없죠. 얘가 이제 블루베리를 왕창 뿌려놨네. 자, 블루베리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샐러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플레이팅 하니까 무슨 되게 고급 요리 같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이제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맛있는 거 한번 더 먹겠습니다. 아, 이 허니버터 포테이토는 중독이에요. 계속 먹게 되네. 아, 이거 사실 이런 걸로 배치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버터 옥수수 이것도 두 개 때려주고. 아, 뭐 이거 완전히 무슨 뭐 구황작물만 먹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 폭립 하나 더 먹고. 아, 여기 잔챙이들 있네. 아, 요걸 먹으면 되는구만. 먹기 좋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비계 아닌가? 아, 잡은 거라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띠아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내용물 넣어가지고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요령인데요. 대부분 이런 뭐 맛있어 보이는 이런 디저트를 못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불러서인데. 근데 중간에 디저트를 한번 먹어주는 것도 요령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생크림 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근데 이 케이크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베리 크럼블 생크림 케이크. 안쪽 거 가져가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담아보고 위에다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맛있겠다. 요거 월렛 카스테라. 여기 가벼워. 자,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엄청 가볍네. 그 다음에 요것도 맛있어 보입니다. 치즈케이크. 와, 바스크 치즈케이크.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일단 하나만 담아볼게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느냐고 위에다 놓고 있어요. 아, 요거는 보면 볼수록 귀엽네. 휘낭시에. 자, 이렇게 중간 정산하는 느낌으로 이런 거 군번 중간중간 한 번씩 드셔요. 와, 여러분, 이 빵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거? 야, 이 생크림 케이크 맛집이었네요, 이거. 오. 야, 진짜 이거 강추에 강추.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 루돌에서는 예매소바를 배를 누르면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배를 누르면 된대요. 자, 이렇게 예매소바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김을 좀 넣고요. 좀 이렇게 뿌려줘야겠죠? 다른 거는 뭘 넣어야 되나? 아, 이 소바에는 역시 이 무, 가른 무를 많이 넣어야죠. 오, 이거 무 많이 드십시오. 이런 데 오면은 무를 먹어야 되는 게 이 무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된대요. 아, 제가 이 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무를 꼭 간 무를 드십시오. 아, 이거 완전 꿀팁이다, 꿀팁. 이런 데 오시면 이걸 먹어야 소화가 잘 돼가지고 많이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클로플,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뻗어 드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와플 코너. 자, 여기서 와플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핑 하시고요. 그리고 애슐리만의 또 자량, 요 또 초코 뽕띠우 아니겠습니까? 뽕띠우. 아, 초코탑.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요 크로플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압착시켜가지고 구운 겁니다. 짠, 요렇게 여러분들 해 드십시오. 그리고 어우, 아이스크림이 무려 샤인 레몬 빙수네요. 오, 샤인 레몬 샤벗 빙수. 오, 샤인 머스킷인가?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디저트는 이거 초강추입니다. 어우, 이게 제일 맛있네. 베리 크럼블 생크림 케이크. 이거 초강추입니다. 자, 요것도 팁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커피를 뜨거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지요. 자, 이렇게 잔에다가 먼저 얼음을 가득 담으신 다음에 여기다 에스프레소 샷을 담으면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좀 넣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그냥 물 안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서 맛이 연해지는데 여기 커피는 살짝 시큼하네요. 옛날에 카페베네 생각나요. 자, 오랜만에 애슐리 오니까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주는 마시고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분 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애슐리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점.